중에 제가 쓴 이야기가 막빙자 뚜벅뚜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또 표제작으로 이렇게 들어있어서 오늘 요 이야기를 읽어드릴 겁니다. 막빙이가 주인공이겠죠. 예. 이제 나도 내 할 일을 찾아봐야겠어요. 막내 막빙이 막막이는 집을 떠나 긴 여행을 하기로 했어요. 이제 너도 어른이 되겠구나. 엄마 막대기가 가족들을 다 모이게 했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작별 인사로 막막이 몸에 눈금을 그려주었어요. 막대기 가문에서 몸에 눈금이 있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어른이 된다는 뜻이에요. 엄마와 아빠는 막내에게 긴 눈금을 그려주고 오빠와 누나는 짧은 눈금을 여러 개 그어주었습니다. 눈금을 그을 동안 막내는 몸이 막 간지러웠지만 꼭 참았어요. 눈금이 있어야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멋진 막대기가 되는 거거든요. 누구에게든 친절하게 해라. 늘 정신을 바짝 차려. 눈금은 우리 가문의 자랑이니까 잘 사용해라. 중요한 일을 하게 되면 너 스스로가 자랑스러워질 거야. 가족들이 한마디씩 당부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어린애가 아니니까요. 막막이는 눈물이 날까봐 일부러 뚝뚝뚝하게 대답하고 집에서 나와서 툭툭 걷기 시작했어요. 집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오게 되자 갑자기 세상이 아주 길어 보였어요. 골목도 울타리도 담도 나무도 그림자도 다 길어 보였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공들여서 그어준 눈금으로 훌륭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니 다시 기운이 솟았어요. 저 길도 재볼 테야 저 해까지 가는 거리도 재봐야지 그리고 강도 얼마나 긴지 재봐야겠다. 잴 수 있는 걸 다 잰 다음에는 잴 수 없는 것도 잴 테야 좋았어. 정말 세상에 할 일이 너무 많으네. 한참을 걷다가 막막이는 산 아래 산거리에서 떡장사 김팔 원숭이를 만났어요. 미안하지만 나 좀 도와줘. 손을 다쳤는데 떡꼬다리가 두 개야. 너무 무거워서 들고 가니까 힘들어. 막막이는 원숭이의 다친 오른손을 보았어요. 눈금이 잘 보이는 쪽으로 몸을 돌려 원숭이 앞에 섰지만 눈금으로는 다친 손을 고쳐줄 수는 없었어요. 막막이는 눈금으로 도와주는 걸 포기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했어요. 알았어. 걱정 마. 막막이는 떡꼬다리를 양끝에 매달았어요. 원숭이는 막대기를 어깨에 걸쳤어요. 그래서 쉽게 두 개의 보따리를 옮길 수 있었죠. 앞쪽 보따리가 조금 더 무거워서 막막이는 뒤쪽으로 조금 더 길게 뻗어나갔어요. 그래서 막막이는 자기 몸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잘 조절해서 짐을 매달 수 있었어요. 하지만 눈금을 보면서 해야 할 일은 아니었어요. 원숭이는 눈금을 쳐다보지도 않았죠. 시소같기도 하고 정말 고맙다. 막대기도 정말 훌륭한 일을 하는구나. 전에는 막대기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 원숭이가 고맙게 생각했죠. 저는 보통 막대기는 아니고요. 눈금이 있는 막대기거든요. 그래 아무튼 정말 짐 두 개를 한 번에 척 옮겨주니 너무 고맙지 뭐냐. 떡장사 원숭이는 한 손으로 보따리 두 개를 곧등에 옮길 수 있어 기분이 좋았는지 콧노래까지 불렀어요. 하지만 막막이는 노래를 따라 부를 마음은 없었어요. 원숭이가 눈금을 알아봐주지 않아서 기운이 빠졌거든요. 드디어 겨울과 근해에 도착하자 떡장사 원숭이는 고맙다고 여러 번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막이는 원숭이와 헤어졌어요. 막막이는 이제 어디로 가서 무얼 눈금으로 재면 좋을까 둘러보았죠. 개울을 건너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좋아, 건너보자. 하지만 개울을 건너려고 가까이 보니 조금 무서웠어요. 개울이 꽤 넓어서 너비가 막대기보다 더 길어 보였고 물속은 막대기보다 더 깊어 보여서 길이를 제법 엄두도 나지 않았어요. 아주 물살도 빨랐죠. 여기 녹아 있는 거래야 어디 갔나 했지. 뱃사공 비버가 갑자기 막대기를 집어들더니 작은 뗏목에 탔어요. 이미 작은 뗏목에는 쥐들이 가득 앉아 있었어요. 막막이는 조금 당황했지만 아무튼 개울을 건널 방법이 생겨서 기뻤어요. 쑥 막대기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래서 빨리 물 위로 다시 솟구쳤어요. 물을 저어가는 일에도 눈금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뗏목이 움직이자 소풍을 가는 어린 쥐들이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어요. 쥐들이 기뻐하는 걸 보자 막막이는 신이 나서 무서운 걸 참고 뗏목을 힘차게 저었어요. 자, 다 왔습니다. 내리세요 꼬마 손님들. 뗏목에서 쪼르르르 꼬마 쥐들이 내리자 비버는 뗏목을 그냥 두고는 물속으로 쏙 헤엄쳐서 들어가 버렸어요. 막막이는 좀 젖기는 했지만 꼬마쥐들이 물을 무사히 건넜잖아요. 그래서 좀 기뻤어요. 그래서 꼬마쥐를 몰래 따라갔죠. 꼬마쥐들을 또 도와줄 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꼬마쥐들은 줄을 지어서 풀밭으로 가면서 돌림 노래를 불렀어요.
저라 저라 노를 저라 막 엉망이는 자기를 위한 노래인가 싶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아, 노로 뗏목을 접는 일도 굉장히 보람쟁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죠. 찔레 나무 안에서 꼬마 쥐들은 갑자기 멈추었어요. 나무 위를 올려다본 쥐들은 입맛을 다셨어요. 잘 익은 찔레 열매를 따먹고 싶었지만 다들 조금 겁이 나왔어요. 저기 어떻게 올라가지? 가지가 너무 흔들거려서 무서워. 게다가 가시도 있어. 꼬마 쥐들이 조말조말 거리는 걸 보고 막막이는 찔레 나무에 기대었었어요. 내가 도와줄게. 날 타고 올라가. 꼬마 쥐들은 막대기를 타고 올라가서 찔레 열매를 신나게 따먹었어요. 쥐들은 배가 부르자 풀밭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무 아래에 있는 커다란 깔개를 찾아내서는 그걸 깔고 거기에서 뒹굴며 놀았어요. 갑자기 후두두두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비 온다. 쥐들은 허둥허둥했어요. 비가 쫄딱 맞은 생쥐꼴이 되고 싶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멍멍이는 꼬마 생쥐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잠깐만 기다려. 멍멍이는 얼른 깔개 밑으로 들어가서 깔개를 들어올렸어요. 깔개는 삿갓 모양으로 일어서게 되었죠. 작은 천막처럼 말이에요. 이 안에서 놀아. 그러면 비를 피할 수 있잖아. 우와! 꼬마 쥐들은 우르르 천막 밑으로 달려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노래를 불렀죠. 비가 오는 거를 비에 젖지 않고 바라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주룩주룩 비가 온다. 주룩주룩 새차지 온다. 야야야야 비가 온다. 비가 와. 하루 종일 비가 오면 낮잠을 잘까? 아니 아니 비는 곧 그칠 거야. 비가 그치면 무지개가 뜬단다. 무지개 구경을 해야지. 막막이는 꼬마 쥐들이 비를 맞지 않고 포송포송하게 노는 걸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아주 흐뭇했어요. 꼬마 쥐들은 막대기 옆에서 빙빙 돌면서 춤도 추었어요. 소나기는 다행히도 조금 있다가 그쳤어요. 와, 비가 그쳤네. 막막이는 혹시나 무지개가 뜨나 하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무지개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깝다. 무지개가 뜨면 눈금으로 무지개의 길이를 재어볼 수 있을 텐데. 막막이는 꼬마 쥐들에게 눈금으로 무지개 길이를 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해서 서운했어요. 대신 무지개 대신 움푹한 물 엉덩이가 생기고 말았어요. 꼬마 쥐들은 이제 웅덩이 앞에서 웅성거렸어요. 얼마나 깊을까? 난 발이 짖는 게 싫어. 나는 꼬리가 젖는 게 싫어. 멍멍이는 그걸 보다가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물 웅덩이 위에 멍멍이가 몸을 길게 걸쳐서 잠시 다리가 되어주었어요. 그랬더니 꼬마 쥐들은 그물 웅덩이를 무사히 건너서 모래밭으로 올라갔어요. 이제 무엇 하고 놀까? 멍멍이는 꼬마 쥐들이 팔딱팔딱 뛰어노는 걸 좋아하는지 알고 두 개의 돌멩이 위에 누웠어요. 자, 나를 뛰어넘어가. 꼬마 쥐들은 막대기를 건너뛰는 시합을 하였어요. 폴짝폴짝 잘도 뛰었어요. 또 막대기를 점점 높이 걸치자 꼬마 쥐들은 하나하나 걸리면서 웃었어요. 또 발목이 하얀 쥐가 가장 높은 막대기를 뛰어넘어서 1등을 하였어요. 그리고 꼬마 쥐들은 또 재미난 방법을 생각해냈죠. 장애물 경주도 하고 또 평균대 체조도 하고 림보 경기도 하였어요. 꼬마 쥐들은 눈금은 필요 없는 그런 놀이를 하였지만 어쨌든 굉장히 즐겁게 놀았죠. 막막이는 이제 꼬마 쥐들의 키를 눈금을 이용해서 재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너네 키를 재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청설모가 나타나서는 막막이로 물고 뛰어갔어요. 막막이는 너무 놀랬죠. 청설모는 막대기에 커다란 헝겊을 매달았어요. 그리고 깃발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바위에 올라가서 흔들었어요. 이겨라, 이겨라, 청설모가 깃발을 흔들면서 외쳤어요. 청설모들이 도토리 쌓기 대회 결승전을 치르고 있었는데 그 휘날리는 깃발에 맞춰서 박수를 치고 발을 구르고 소리를 지르고 응원을 하는 거예요. 쌓아라, 쌓아라, 높이 높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다람쥐, 아기뽕, 청설모와 너구리 선수들이 흔들리는 깃발을 쳐다볼 새도 없이 열심히 도토리를 쌓았어요. 도토리 탑을 쌓기가 아주 어려웠어요. 그리고 꽃밭 모양처럼 쌓았는데 자꾸 무너졌어요. 자, 도토리 쌓는 시간이 거의 다 끝났어요. 와, 너무너무 비슷한데 도토리 탑이 크기가 다 비슷비슷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응원하던 청설모가 막대기를 내밀었어요. 이 막대기에 눈금이 있으니까 이걸로 정확하게 재보면 높이를 알수 있잖아요. 큰 몸이 막대기를 똑바로 세워서 붙잡고 도토리 탑의 높이를 확실하게 잴수 있었어요. 여러분, 붉은 너구리에게 박수를 해주세요. 정확하게 탑 높이를 재어보니 붉은 너구리 팀이 1등입니다. 붉은 너구리들을 좋아서 발을 들고 청설모들은 실망해서 화를 내며 막대기와 깃발을 휙 내던지고 가버렸어요. 막대기는 간신히 일어나서 화를 냈어요.
분위기가 되고 싶은 생각 없어? 글쎄 그런 생각은 안 해봤지만 괜찮을 것 같은데? 붉은 너구리는 바람개비를 가져와서 막대기에 꽂았어요. 막막이는 따끔하게 한 번 아팠지만 조금 참기로 했어요. 붉은 너구리네 고향에는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흔든 돈은 바람개비 앞에서 청혼을 하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소문이었어요. 붉은 너구리는 막막이 몸에 매달려서 팽팽 도는 바람개비를 들고 황금 너구리 앞으로 가서 거기서 청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랫동안 망설였던 그 말이 술술 나오는 거예요. 막막이는 잠시 후에 황금 너구리랑 붉은 너구리가 껴안고 다정히 껴안고 있는 걸 보았어요. 붉은 너구리가 막막이한테 와서 말했어요. 다 네 덕이야. 고마워. 우리는 이제 결혼하기로 했어. 우리 결혼식에 꼭 와줘. 막막이는 그 말을 듣고 아주 기뻤어요. 너구리네 결혼식에는 아주 많은 손님이 왔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막막이도 초대받아서 가게 되었죠. 그런데 손님들이 거기에 온 거인 처녀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거인 처녀가 잔뜩 화가 났거든요. 내 머리카락이 바람에다 헝클어졌잖아. 이게 뭐야? 이걸로 나는 기념사진을 찍을 수는 없어. 그래서 이 결혼식은 무효야, 무효. 거인 처녀는 아주 길고 긴 머리카락이 유일한 자랑거리였는데 머리카락이 헝클어지자 신수를 부렸어요. 다들 무서워서 거인 처녀를 말리지도 못했죠. 그래서 막막이가 얼른 달려갔어요. 걱정 마. 멋진 머리 모양을 만들 수 있어. 막막이가 처녀에게 머리 손질 방법을 가르쳐주고 거인 처녀의 머리카락을 휙 감은 다음에 비녀처럼 머리채 한가운데를 따뜰러서 머리를 딱 고정시켜줬어요. 와 멋진 비녀다. 다들 박수를 쳤고 거인 처녀도 머리가 잔정하게 정리가 되니까 기분이 좋아서 기념사진을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람이 불어도 비녀가 있으니까 머리카락이 단정하니까 거인 처녀가 너무 기분이 좋아진 거죠. 거인 처녀는 이제 막막이를 머리에서 내려주면서 불었어요. 이제 바람이 안 불어서 이제 비녀가 없어도 괜찮아. 근데 네 몸에 이 그 눈꿍들은 뭐야? 아 이거는요 우리 집안의 편시예요. 이 눈꿍으로 좋은 일을 하려고 여행 중인데 아직 마땅한 일을 찾지는 못했어요. 막막이가 부끄러워하면서 대답했어요. 그런데 왜 부끄러워하지? 눈꿍으로 멋진 일을 아직 못했기 때문이죠. 아니야 너는 이미 멋진 일을 두 번이나 했잖아. 붉은 너구리가 소리쳤어요. 그 말을 듣고 그동안 덤불 속에 숨어있던 꼬마지들이 나와서 소리쳤어요. 세 번이라고요. 그랬더니 원숭이가 나무에서 내려오면서 또 소리쳤어요. 아니요 네 번이에요. 얼마나 친절한 막대기인데요. 거인 처녀는 그 말을 듣고 막막이에게 말했어요. 눈꿈이 있든 없든 너는 이미 훌륭한 일을 많이 했잖아. 아, 네 몸에 새겨진 이 눈꿈의 개수가 네가 한 착한 일인가 봐. 막막이는 또 부끄러웠지만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많은 친구들이 그날 밤새워서 막대기 춤을 추며 즐겁게 놀았어요. 막막이도 눈꿈이 지워지도록 열심히 춤을 추었어요. 막대기들은 어떻게 춤을 추었을까요? 아마 이렇게 똑똑똑똑똑똑 치면서 춤을 추었겠죠. 여러분도 오늘 한번 막대기 춤을 추어보세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